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당내의 전문가로 특히 경제 부분에서 우리 당 경제 정책 특보단을 중심으로 우리 당의 경제 정책 또 혹은 반 시장 경제적 그러한 반 경제적 반 시장에 반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대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당 정책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젊은 진순정, 한근영, 이성원 최고위원들과 당의 당직자, 당 사무처 젊은 분들이 거의 매주 모여서 정책전략 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있고 전략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매주 제가 그 당의 쇄신, 혁신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실천에 전략기획단에 제가 얘기한 것은 전략기획단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재정이나 당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아니다면은 다 수용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고서 내용대로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회의 행태도 좀 더 변화된 집회의 행태를 이루고 가자. 또 집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장기적 토론을 통해서 당의 최고위원회에 제안을 해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률 부분은 한상수 법대 교수를 중심으로 법률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역사적인 부분은 이준천 연구원장님이 내노라는 대한민국의 역사 전문가, 우파 역사 전문가시고 또 안보나 국방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국, 정보, 국방 이런 부분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분이 허병환 장군님을 모시고 있고 이번에 경제 관련해서 경제특보단 한상윤 교수를 중심으로 한 당내 경제특보단을 구성해서 그러한 경제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된 물론 그 당내 그 교류를 위해서 한두 분들이 참여를 하겠지만은 정책전략 자문단 외부 정책전략 자문단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 몇 분들 또 우리 당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또 당의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밖에 나가 계신 분들 자문 변호사분들 혹은 외부의 전문가분들 모셔서 정책전략과 자문단 외부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전략과 자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또 해외 동포 자문단 구성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LA 워싱턴 LA 동지에나 워싱턴 동지에 테네시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이 YTN 제 방송 나오는 그 YTN 라디오에 많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본도 있고요. 이분들을 해외 동포 자문단 구성을 해서 이분들하고도 이제 이렇게 실질적인 만남이 안 되니까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같이 한번 회의를 주재하고 또 해외 목소리들을 좀 더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듣고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토요일
대부분의 토요일들은 우리 공화당의 우호적인 시민단체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단을 중심으로 아르투시 동지회, 뭐 어제는 아르투시 동지회 분들하고 2시간 만담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 보안관 분들하고도 1시간 반 정도 간담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10만 장 가까이 엽서를 내줬던 엽서팀하고도 엽서팀의 택시분들 대부분 다 15명 정도 됩니다. 한 팀에 15명 정도의 간담회를 했고요. 깃발팀도 간담회를 했고 진추모 나라봉사단 그 다음에 이제 강남우파 태극기 애국태전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 등등 우리 공화당하고 지금 계속 제가 간담회를 뭐 1시간, 2시간씩 이분들 하고 대부분 보통 한 10여 명, 뭐 15, 15분 정도 참여를 하시는데 거의 2시간씩 혹은 1시간 이상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당의 여러 가지 당원분들의 목소리 혹은 또 당원분들의 그 애로사항, 우리 공화당이 나가야 될 길, 변화와 혁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뭐 거대 유튜브라 그러죠. 유튜브들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공화당 유튜브를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정적인 우리 유튜브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확장성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 유튜브 방송국을 설치하고 내일 주무 변호사 법무법인하고 법인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정리가 다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 방송국을 통해서 설립을 하고 자본금 10억 미만 그런 법인체로 설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능한 뭐 기자들이나 PD나 앵커나 뭐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하고요. 회원수를 늘려서 초기 한 3만 회원에서 10만 회원까지 늘려가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올해 안에 그게 이루어지면은 인터넷 네이버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사를 설립하든지 인수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젊은 인재들이 출연도 하지만은 그 방송 인터넷 신문사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자들도 또 패널들도 그렇게 준비들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 전환의 시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 투쟁일변도를 했던 우리 공화당의 노선의 큰 변화다.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 공화당의 색채를 많이 뺀 그러한 그 공평공정한 정동집필을 할 수 있는 방송 또 언론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기존에 있던 우리 공화당 우호 유튜브들하고 같이 가겠다는 뜻입니다. 뭐 한 20만 명을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나눠가면서 고생들 하셨는데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200만 파일을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같이 다 참여하고 또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의 이제 시작이 6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그 열정, 애국심이 국민들한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소위 기존의 언론들이나 기존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그러한 유튜브의 벽에 갈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로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형태로 바꿔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11월 31일 날 사면 되실 때 했던 말이 이제 그 탄핵의 대의서막이 일장이 끝났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명예회복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국 파괴, 또 자신들의 생각만 가지고 자꾸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 공화당, 뭐 저 조진이나 여기 계신 뭐 흑병원 장군님이나 한상열 교수님이나 우리 공화당에 참여한 사람들도 간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전문가 그룹들이 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힘을 결집하고 또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원내 교섭 단체, 원내 정당으로서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주어진 2년의 의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3시 반에 재판이 있는데 제 재판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재판, 오늘 재판하는 것은 6.25 용역방패들이 무더기로 기소가 되고 검찰 또 법원에 심판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공화당 일방적으로 당했는 우리 공화당을 맞벌 부듯이 고발을 해서 지금 8사람이 저를 비롯한 8분이 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인신문 단계고 1심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비례정당, 비례정당과 그때 그 검찰 죽이기 뭐죠 그게? 그런 저항을 국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항에 대한 뭐 아무런 뭐 폭력 행위도 없었는데 아무튼 경찰에서 문재인 정부 눈치 본다고 기소를 했어요. 그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언제 시작하죠? 날짜도 아직 안 잡혔죠. 그 재판은 아직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묵호항 저희들이 기자회견 했는 것도 아직 병합돼가지고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역 김정은 그 조상화 이렇게 불태운 그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대법원까지 싸웠지만 제가 벌금 100만 원을 맞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재판 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그런데 좌파들의 술책이 그런 겁니다. 그 재판 그런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좌파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좌파 눈치 보는 경찰들은 기소를 때리고 검찰도. 그러고 지금 해놓고 나니까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저는 뭐 아무튼 올바른 길을 우리가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게 없습니다. 단지 이제 모든 습근끝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고 변호사 선임 뭐 당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변호사비 다 내야 되고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는 이제 6.25 때 부상당한 많은 분들이 있고 또 대규모 민사소송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 부상당한 분들 또 용역깡패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으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그 보상을 받고 명예회복을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이 큰 변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고 또 그 변화의 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제가 지금 뭐 단체만 해도 뭐 10여 개 단체를 만나서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당 정책에 반영하던 당의 운영 방안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ROTC 동지의 선배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고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을 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후원해 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좀 많이 해달라 감사원의 인사나 글도 보내주고 또 우리가 뭐 책임당원 2천원 내는 책임당원이나 뭐 1,000만원에 특별 당비를 내는 분들이나 다 고마운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좀 더 각별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대통령 우리 25,500만원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대통령 자금에 대통령 선거 후원 자금 내역을 다 공개를 해드렸어요. 아무튼 우리 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일들은 공당으로서 또 공당의 대표로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담회 하면서 간담회마다 보통 한 15분 많이 오는 분들은 뭐 그때 나라 사랑 봉사인가 거기는 그 봉사단은 한 35분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또 우리 서명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서명단장님들도 분들 모셔서 서명대에 대한 논의도 조만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을 뭐 두 팀씩 해도 이게 지금 뭐 12여 개 팀을 개설하니까 토요일 열날 거의 다 그렇게 모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녹화를 해놓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사진들도 또 그런 내용들도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오늘 이제 상임공문단 날짜가 지금 아무튼 좀 편찮은 분들이 많아서 우리 공무님들 빨리 건강해보시고 문대탄 고문님, 김덕기 고문님, 또 정계규 고문님은 저기 지방에 계셔서 못 오셨는데 아무튼 건강을 빨리 회복하셔서 다음 달 우리 상임고문단 회의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정책특보단 단장은 안상열 단장님을 하시고 간사는 정병희 전략기획실장을 간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변화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뭐 이제는 신속을 채워야 됩니다. 이제는 뭐 그냥 하늘에 대고 뭐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하려서 당에서는 전략지역 25에서 한 30곳 각 시도당에서 뭐 작은 데는 한 곳 많은 데 2곳 더 많은 데는 뭐 4곳 이런 식으로 전략 지역을 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와 전략 지역이 맞떨어져서 그것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 전략 지역은 지도당 위원장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전략 지역이 정해지면은 전략 지역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활동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제 당원들이 그런 활동을 전략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좀 하자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 전략지역이 다음에 그 총선에 우리 후보를 전략적으로 내는 그러한 지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아무튼 대통령 선거 후원금이 많이 그쳤고 그 비용을 쓰고 이래서 당의 재정이 허평한 대표님 말씀대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특별당비나 후원금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지금 무슨 일을 하려도 그런 자금이 없어서는 일을 못하고 또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도 있었지만은
당사도 5층, 3층을 다 빼고 4층에 하고 있고 가능한 곳만 자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대표 상임 고문단 간담회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참여해주신 유튜브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뵈니까 허준 선생님은 청년 같으세요? 그리고 우리 방영한 우리 그 TV 이름이 뭐예요? 성남외국방송. 성남외국방송은 난 초반인 줄 알았는데 딸 결혼식을 시켰더라고. 우리 본인이 보면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각 방송에서 파바존 요즘 뭐 눈서주 바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방송 유튜브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